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고기 40%가량 싸다. 고물가의 장보로 400km 가는 프랑스인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고물가로 시름을 앓는 프랑스인들이 400km를 달려서 가까운 이웃나라 스페인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생겨났다. 3일 현지 시간 3일 BFMTV 등 현지 매체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 아지르 에바지옹이 2년 전부터 매주 한 차례 장보기 고객을 싣고 스페인을 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스페인에서 장을 보려는 이들이 늘면서 버스 수용 인원도 배로 늘렸다. 한 사람당 왕복 요금은 39유로, 약 58,000원으로 개인이 차를 직접 운전할 때 드는 통행료와 기름값까지 고려했을 때 파괴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세 아이의 엄마 프리실리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담배와 식료품, 특히 고기를 사러 더 자주 오게 된다며 샌드위치 빵을 예로 들자면 여기 스페인에서는 500g에 1.59유로, 약 2,300원인데 마르세유에서는 200g에 2.20유로, 약 3,2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실리아는 고기 6kg은 34유로, 약 5만원에 샀다며 프랑스에서 구매할 때보다 40%가량 싸다고 덧붙였습니다. 약 절반가 가까이 싸겠네. 물가 싸다면 뭐 국경을 넘을 수도 있죠. 장을 보기에 프랑스에서 버스를 타고 스페인에 도착한 승객 말리크는 프랑스에서 시장을 가방을 두 개를 채우는 데 돈이면 스페인에서는 다섯 개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 장바구니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걸 스페인에서는 다섯 개를 채운다고 그러네요. 그는 오일이나 비누, 다른 모든 생필품을 담았다며 프랑스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지 않는 제품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정 장보기에서 나서는 이들은 스페인 생필품 물가가 프랑스보다 평균 20에서 30%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생활비 비교 사이트인 엑스파티스탄을 보면 스페인의 생활 물가는 프랑스보다 평균 25%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간혹 과소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버스 승객 앙젤은 나는 예산을 딱 정해온다. 그렇지 않으면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프랑스 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웃나라 벨기에를 찾은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앵프는 프랑스인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기에 벨기에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전했습니다. 프랑스 북부는 노르망디 지방에는 벨기에 트리 원정 구매를 온 프랑스 부부는 프랑스에서 평균 150에서 200유로, 약 21만 원에서 28만 원 하는 트리가 벨기에에서는 14유로, 약 19,000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물가가 비싸긴 비싸네요. 21만 원에서 28만 원짜리를 벨기에에서는 19,000원 정도니까 뭐 정말 국경을 넘을 만 하겠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전 세계는 물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미국도 물가가 올라서 난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인들이 자국보다 40% 고깃값이 저렴한 스페인으로 버스를 타고 쇼핑을 간다니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 값이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로 인해서 그쪽에 이제 물류 이렇게 운송 수단이 뺑뺑 돌아가야 되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또 저기 러시아산 이제 값싼 가스라든지 기름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물가에 작용을 하죠. 전쟁이란 게 참 그 저렴한 곳 생필품 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태가 전 세계에 참 이렇게 뭐 스페인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그 인근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세계적이에요. 같이
코로나 전국을 이은 다음에 세계적으로 오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죠. 각자 화분에 채소를 키워 먹으면 가게에 도움이 좀 될 듯합니다. 이런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 갖고 먹으니까 그렇게 물론 모종값이 오르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귀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먹으니까 이런 농산물은 풍부하죠. 자급자족하는 것이 참 좋긴 해요. 그런 뭐 채소값이나 과일값 막 오를 때 또 뭐 육류가 오르면 우리는 엽서를 잡아서 육류 보충하고 또 이렇게 작년에 심었던 것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뭐 깻잎이나 이런 건 부추는 저절로 올라오니까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죠.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로 고기 40%가량 싸다 고물가에 장보러 400km 가는 프랑스인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